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안녕하세요, 디젤 집시입니다. 오늘 5월 25일 현지 시간 토요일 아침 일찍 버나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BC주 버나비에서 제빵 제품을 한차 가득 상차를 하고 현재 운행을 나선 상태입니다. 버나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밴쿠버 광역 인근 위성도시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메트로 밴쿠버에서는 10km 남짓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 현지 날씨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경로 구간이 이번 트립의 이동 경로 구간이 되겠고요. 거리는 약 한 1700km 남짓하고 최종 목적지는 틀록 캘리포니아주 틀록이라는 북부 캘리포니아의 도시로 딜리버리를 갈 예정입니다. 이동 시간은 총 이틀을 잡고 운행을 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 하차를 완료하고 나면은 아마 인근에서 토론토로 다시 되돌아가는 로드를 받고 캐나다를 다시 입국할 예정입니다. 승용차 이쪽이 커머셜이고 그렇습니다. 승용차에서 맨 오른쪽에 지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시긴데 멀어서 맨 오른쪽 저 라인은 넥서스 원이라는 거거든요. 넥서스 멤버. 넥서스 저게 아마 미국하고 캐나다 양국 간에 아마 협정에 통해서 얻어진 걸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시민권자에 한해서고요. 미국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캐나다 입국할 때 넥서스 멤버에 가입해 놓으면은, 그러니까 넥서스 저는 사전 신분 검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하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뭐 조건이 몇 가지 있겠죠. 그런 컨디션을 다 맞추고 신청을 하면은 이제 그 자기들이 각 양국가, 그러니까 각 해당 국가에서 그 사람 앞으로 이 여권 정보라든지 생체 정보를 모두 담아가지고 조그만한 넥서스 카드를 한 개 내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만 가가지고 저 카드만 스캔 쫙쫙쫙쫙 하고 가기 때문에 조금 빠릅니다, 저기가. 공항에도 보면은 넥서스 멤버만 캐나다에서 미국을 가거나 미국에서 캐나다를 올 때는 넥서스 멤버들만 출입하는 그런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트럭 드라이버도 뭐냐, 파스트 카드라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저는 그 귀찮아서 신청 안 하는데 옛날에 한번 가지고도 있었는데 그 뭐 우리 운수 회사에서 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정보하고 자기 개인 정보를 쫙 넣고 그러면은 인터뷰가 아마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발급되는데 시간이 뭐 30일인가 45일 정도 걸리는데 파스트 카드 신청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 입국할 때 조금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줄 서가지고 있는데 뭐 파스트 카드 라인도 일단 따로 없고 단지 저기서 이제 그 세관들이 입국 심사할 때 조금 간편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워크 퍼밋 가지고 있을 때도 그렇게 까다롭게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을 당한 적이 별로 없네요. 파스트 카드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뭐 조금 더 이렇게 말 그대로 조금 더 빠르게 뭐 수속을 해주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귀찮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뭐 빨리 뭐 이렇게 수속을 맞춰주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패스트 카드 신청 안 하고 그냥 저는 여권 들고 다닙니다.
정권이 그 나라의 국력을 말해주는 암묵적인 그런 아이디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공항에 딱 들어갔는데 여권을 딱 가지고 있는데 여권이 뭐야 무비자로 방문 가능한 여권이고 그런 것 같으면은 일단 수속이 조금 간편하죠. 그런데 뭐 어떤 저 좀 뭐 저 후진국이나 중진국 같은 그런 데서 그런 나라에서 발급받은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면 일단 수속 절차가 조금 까다롭거나 무슨 질문이 좀 이렇게 까다롭게 나온다거나 아무튼 그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권도 지금 좋아진 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전에도 뭐 동남아 저런 나라들을 입국하고 할 때는 크게 힘들지가 않았는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입국하려면은 미국 관광비자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그 서울의 서대문인가? 위치가 정확하게 생각나는데 뭐 서도 거기 가가지고 그 비자 발급받는다고 그때 수수료가 미국 달러로 150달러였는가? 250달러였는가 그래. 정말 비자 발급 수수료가 비싸면은 비쌀수록 후진국들이 좀 더 아무튼 조금 그런 경향이 좀 더 많더라고요. 거기서도 뭐 나라의 재정을 충당하려는 의도인가. 근데 미국은 우리가 알기로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 아닙니까?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비자 수속비도 뭐 그렇게 비싸게 받았는 거 몰라. 아무튼 그때 150달러인가 250달러인가 내고 그 서대문인가 그 아무튼 그 대사관에 가면은 그 대사관 건물 안에서부터 막 계속 그 대기자들이 줄을 서가지고 건물 그 바깥에까지 쭉 나와가지고 내 기억으로 아마 인도까지 그 대사관에서 그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인도까지 쭉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겨울이었는데 겨울에 찬바람 맞으면서 바깥에서 서 있고 아이고 나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무슨 이놈의 나라 한번 방문하는데 무슨 비자 발급 받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을 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만 영사가 아무튼 뭐 일단 그 뭐 비자 심사관이 뭐 내가 그 뭐 제출한 그 서류 하나하나 검토하더니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비자 발급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비자를 발급 받아야 그 형식적인 비자 발급 절차는 다 있죠. 캐나다든지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신청만 하면은 다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뭐 비자 발급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하나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뭐 까다로운 심사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뭐 재직 증명서라든지 뭐 은행 잔고 증명서 주변에 뭐 보증인 정보 그런 걸 갖다 일일이 제출 안 해도 되는 국가.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일단 중국도 방문을 하려면은 그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중국 비자 신청해가지고 거절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 그 항공권 티켓만 발권하고 나면은 따로 추가 서류를 제출 안 해도 비자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는 그냥 뭐 무비자 입국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거는 그 뭐 어떤 자기 뭐 재직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심지어는 주변에 어떤 가게는 뭐 보증인 정보까지 시하락하고 아무튼 그러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내가 그 방문하려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안 돌아올 이유가 없다. 거기서 불법 체류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내 가족도 우리나라에 이러한 나는 내 가족이 있고. 뭐 재산도 이 정도 은행에 있고 뭐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안 돌아올 이유가 없다는 그런 걸 이렇게 증명하기 위한 그런 절차죠. 그 뭐야 비자 발급이라는 게요. 근데 제가 알기로 뭐 미국에는 아직도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있죠. 그분들이 뭐 대통령 바뀌고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사면을 받기도 그러면은 사면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한 번씩 신분을 회복하기도 하고 하더니만 그
여기서 불법 체류를 하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유령 인간인 겁니다. 투명 인간이죠. 투명 인간. 자기 앞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병원도 아 병원은 갈 수는 있나? 뭐 일단은 뭐 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신분증 아 신분증을 제출하는 거는 어차피 그 병원비는 뭐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거니까 의료보험 혜택은 아예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못 받고 자기 앞으로 세금 납입도 못 하고 자기 이름으로 정식으로 되는 거니까 급여 명세서도 못 받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법 체류자 임금을 갖다가 뭐 한 3분의 1밖에 못 받더라도 어디가 할 말도 어디 가서 말도 못 하는 겁니다. 혹시 저같이 이렇게 트럭으로 미국을 방문하시려는 분들 미국 입국 시에 저게 입국 저 심사 부스 저기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냉동기 끄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냉동하시는 분들은 뭐 다 일단 다들 아시겠죠? 아시는데 혹시라도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냉동기 끄고요. 그리고 저 세관 있는 저 그러니까 부스 박스 저 부스 박스가 진짜 조그만하게 그렇거든요. 조그만하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톨게이트처럼 그런 식으로 딱 만들어놨거든요. 저 부스 그 박스에 딱 그 도착하자마자 절대 파킹 땡기면 안 됩니다. 절대 주차 브레이크 세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위에는 그 비바람 막는다고 이렇게 지붕이 딱 돼가지고 있고 그 자기들은 그 조그만한 그 상자 안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 브레이크를 탁 이렇게 걸어버리면은 에어 하는 소리가 치 하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그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굉장히 소음이 굉장히 조금 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주변 바깥 소음이 있으면 이야기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 도착하면은 기어만 딱 그 뭐 중립에 딱 놓고 풋브레이크만 살짝 그 밟고 아무튼 그 상태로 시동을 끄고 들어가기 전에 냉동기는 미리 다 셧오프 하실 거고요. 냉동기 끄고 딱 도착하면 기아 중립하고 시동 끄고 브레이크는 발로 살짝 밟고 있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자기들이 창문 열면은 여권하고 에이스 매니페스트라고 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 초반에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저 세관하고 나누는 이야기도 영상에 몇 번 올리고 요 장면도 전부 다 촬영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게 불법이랍니다. 어디에도 촬영 금지라카는 아무튼 뭐 그런 표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조금 들어가고 조금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은 법으로 금지를 해놨더라고요. 캐나다는 법으로 금지는 안 해놨는데 공공연하게 캐나다도 뭐 하면 안 뭐 좋은 건 없다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테러 방지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요 국경을 통과할 때 여기에 뭐 어떤 그 구조나 그런 걸 다 알아버리면은 저 세관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아무튼 뭐 그렇게 사유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테러리스트 되는 애들이 요 구조 몰라서 뭐 테러를 못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영상을 한 서너 개 정도 올렸을 겁니다. 올려놓은 영상의 요 부분을 하여튼 그 뭐 국경 통과하는 하는 그 부분을 전부 다 잘라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은 잠시 접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USA. 여기부터 미국 땅입니다. 야, 오늘 캐나다, 미국에서 캐나다 들어가는 차들이 진짜 많네. 아, 맞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 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네, 지금이.
미국 달러가 캐나다 달러보다 36-7% 정도 더 세거든요. 맞네. 미국에서 캐나다 와가지고 쇼핑들을 많이 해가지고 가겠네, 지금. 나는 맨날 캐나다 살다 보니까 캐나다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게 맞네. 지금 반대가 맞겠네. 저 뭐 일단 밴쿠버 타운이나 그런 데가 그 쇼핑을 하다 보면은 물건은 어차피 미국에서 파는 물건이나 캐나다에서 파는 물건이나 똑같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물건을 갖다 놓고 파는 거기 때문에 한눈에 따른 그런 반차손이 충분히 생길 수 있겠네, 지금.